여러분, 오늘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을 해야 돼요. 그치? 촬영만 시작하면 뭔가 부드러워진 것 녹음해야 돼. 자, 오늘은 질량 보존 법칙. 여러분이 아무리 뭐 하면서 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한 얘기 다 거짓이니까. 영상에 남아있는 것만 진심입니다. 어차피 다 자를 거라서. 뭐가? 안 자를 건데? 제가 말해서 자를 거라서. 아니, 안 자를게요. 지금 이것도 다 자를 거라서. 안 자를게요, 약속. 집에 가서 확인해보세요.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집에 가서 보면 되지. 그치? 아, 진짜. 이러면서 또 조회수를 올리는 거지. 안 약속도. 이것도 자를 거잖아요. 안 자른다니까. 질량 보존 법칙인데,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어? 우리가 물질의 변화. 물질의 변화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뭐랑 뭐? 물리 변화와. 그치,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물리 변화는 어떤 게 바뀌는 거다? 분자 배열. 그치,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화학 변화는? 그치, 원자의 배열이 바뀌더라. 그러다 보니까 원자들이 결합한 구조로 바뀌면서 물질의 성질도 바뀌게 되더라. 근데 대표적인 화학 변화에는 그럼 어떤 게 있더라? 수소,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건 화합물이고. 화합. A와 B라는 물질이 서로 합쳐져서 AB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경우. 또 분해. C, D라고 하는 물질이 C와 D로 나눠지는 반응. 또 치환. 치환. AB가 서로 손잡고 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C가 와가지고 B를 통 튕겨내고 C가 그 자리를 A랑 손을 잡는 이런 치환 반응도 있고, 또 서로서로 자리를 바꾸는 치환도 있더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복분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화학 변화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학 변화 절대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가 바뀌지 않는 거냐? 뭐가 바뀌지 않는 거냐? 우리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소와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럼 뭘 만들죠? 물. 그렇죠. 물을 만들어냅니다. 물을 만들어냈는데 그 반응을 한번 보자면, 수소는 우리가 원소 기호가 어떻게 돼요? H. 그렇죠, H입니다. 이렇게 H, H. 또 그 밑에도 H, H. 이렇게 있을 때. 자, 거기에 이제 누가? 산소가 띵띵띵 눌러오죠. 띵띵띵 눌러옵니다. 산소 하나, 산소 두 개가 뭉쳐서 이렇게 산소가 만들어져요. 그럴 때 물이 만들어진다면, 물이 어떻게 만들어져? 하나의 산소 원자에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형성이 돼요. 물이라고 하는 건. 자, 하나 만들었고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잖아요. 일반적인 화합의 반응에서 보니까 이쪽에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어? 네 개. 네 개. 네 개. 몇 개? 여기는 두 개죠, 두 개. 봤더니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 질량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원자의 배열은 바뀌지만 그 수나 종류는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늘 뭘 볼 거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예. 오늘은 뭐다?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봅니다. 그럼 우리가 물질의 변화가 두 가지였으니까 나눠서 한번 봐줘야겠지. 그럼 첫 번째
뭐에서의? 물리 변화에서의? 물리 변화에서의 질량 고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물리 변화에서의 질량 고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럼 대표적인 물리 변화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심해가지고 이런 그릇에다가 이런 그릇 하나가 있어요. 겨울이잖아? 밖에 눈이 내리길래 내가 이런 박스에다가 애들한테 내가 눈을 담아왔어. Snow 눈을 담았어. 눈을 담았습니다. 눈 담았어요. 내가 질량을 재보니까 얼마쯤 나왔냐면 이게 한 100g 정도 나왔어요. 눈의 질량이 100g 정도가 나왔더라. 100g 나왔어. 그래가지고 눈이 너무 아깝잖아. 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고이 모셔두려고 남들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불에다 덮어놨어. 어떤 일인가요? 이불에다 고이 덮어놨어. 눈 춥지 말라고. 밖에 추우니까 춥지 말라고 난방도 틀어놨어. 뭐 왜? 누나 어린 시절에 그런 동심은 하나씩 있잖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 눈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담아놨어. 담아놓고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봤더니 어떻게 됐다? 눈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 어? 누가 눈을 훔쳐간 것 같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에이씨, 내 눈 어디 갔지? 하면서 뭐가 생겼어? 물이 생겼잖아. 눈이 있었는데 뭘로 바뀌었어? 물로 바뀌었어. 내 눈에는 뭐가 흘러요? 눈물이 흐르죠. 와. 나는 근데 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누가 훔쳐왔어. 질량을 배웠더니 그대로 얼마인 거야? 100g인 거야. 100g인 거야. 눈 어디 갔을까? 눈 어디 갔어요? 그냥 그대로 있었지. 뭐만 바뀐 거야 지금? 뭐만 바뀌었어? 상태만 바뀌었죠. 상태가 뭐였다? 변화했더라. 상태는 변했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았어.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가 바뀌는 거니까. 물리 변화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뭐의 배열이 바뀌어? 분자. 그치? 분자 배열이 바뀌는 거야. 분자 배열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치? 그럼 배열만 바뀌어. 그럼 분자의 수는? 유지가 돼. 그치? 일정하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고유한 값이잖아.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양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 변화를 하더라도 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너무 화가 난 거야. 나는 화가 나가지고 집에 있는 도자기를 부셨어. 부시면 혼나니까 집에 있는 도자기를 던지려 그랬는데 너무 아까운 거지. 왜 던지지 않았어? 던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종이를 막 확 찢었어. 종이가 한 10g 정도 됐어. 종이 한 10g 됐는데 이 10g 정도 되는 종이는 어떻게 되냐, 갈기를 찢어버렸어. 말할게. 이렇게 종이 찢어버렸어. 너무 화가 났어. 도자기를 던지지 못하고 종이를 찢어놨어. 이거 다 모아서 질량했더니 또 얼마야? 10g. 10g이다. 처음엔 9g이었는데 꼭 이상하다 찾아보니까 조각이 1g으로 날아갔어. 그걸 주우니까 10g 되더라. 그러니까 역시나 뭐는? 겉모습은 조금 바뀌었을지언정 질량은 어떻게 돼? 유지가 돼. 왜?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물리분해에서는 질량보증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더라 라는 겁니다. 성립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럼 내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당섭 질량이잖아. 설탕에 찍어 먹긴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설탕 설탕 50g에다가 설탕 50g에다가 물을 한 100g 정도 길어다가 뭘 만들었어? 설탕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때의 설탕의 질량은 얼마야? 질량은 얼마가 되겠어? 질량 보증 법칙 성립한다. 50. 설탕이 50g 있었고 물이 100g 있었어. 설탕물은 얼마가 되는 거야? 150. 그렇지, 150g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물리변에 질량 보증이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용해를 시키더라도 그 질량 변에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확대를 시켜서 본다면 설탕 입자가 어떻게 돼 있고 말 고체 상태로 붙어 있었는데, 고체 상태로 붙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죠. 지금 설탕은 확대를 해보자면 물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물은 지금 어떤 상태? 물 입자들이 이렇게 막 퍼져 있어. 물은 액체니까 조금 떼놓시다.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 그럴 때 설탕물을 만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달라붙어요. 막 이렇게 물 분자 사이로, 물 입자들 사이로 이제 누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설탕이 이렇게 막 들어가게 되는 거야. 물론 그림을 표현하다 보니 개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확대한 거잖아. 확대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섞었을 때 용해를 시키더라도 뭐는 성립하고 있다, 질량 보증은 성립하고 있더라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변에서는 질량 보증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치, 성립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화학 변화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화학 변화. 자, 화학 변화. 화학 변화에서의 질량 보증. 질량인데, 먼저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볼 거예요.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볼 건데,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첫 번째는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볼 수 있도록. 앙금 생성 반응은 2학년 과정에서 겁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게 어떤 게 있어? 질산구리. 왜 하필? 왜 하필? 개수도 애매한 질산구리. 자, 뭐와 뭐? 질산은과 뭘 섞을 거냐면 염화나트륨을 섞을 거야. 질산은과 염화나트륨을 섞으면 뭐가 나오죠? 질산나트륨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염화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앙금?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질산은은 이렇게 생겼죠. 은이온과 여기 대비되는 게 주황색을 한번 해볼까요? 질산이온이 이렇게 섞여있죠.
이제 뭘 넣어줘? 염화 나트륨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 이온 아니 나트륨 이온 그다음에 염화 이온 이렇게 한번 섞어줬어. 그랬더니 누구랑 누구랑 자리를 바꿔요. 여기 있는 질산 이온과 그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합쳐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치환. 그렇지. 치환이 일어나는 거지. 야랑 누구랑 만나고? 야랑 만나고. 누구랑 만나고? 그럼 누구랑 누구랑 만나요? 누구랑 누구랑 만나? 야랑. 야랑 만나서 어떻게 된다? 앙금을 생성을 한다. 너만이란 앙금을 생성하더라.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반응할 때 애들의 수나 반응을 하고 나서 애들의 수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야? 뭐가 바뀝니까? 화학 변화는 그렇지. 원자의 배열은 바뀌어. 원자 배열이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수나 원자의 종류나 수는 항상 어때? 그치, 일정하더라라는 거. 그렇다면 구성하는 물건들이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더라? 질량이 뭐한다? 질량이 뭐한다? 오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원자의 배열이 바뀌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은 바뀔 수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량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화학 변화에서의 질량 보존 관계죠. 그쵸? 네. 알겠습니까? 자,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이렇게 성립한다는 걸 알았네요. 그럼 또 다른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건데, 어떻게 되겠느냐. 자, 두 번째 반응은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살펴볼 거냐면, 이번엔 연소 반응에 대해서. 연소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나무도막이 있어, 나무도막. 나무도막이 있는데, 얘를 태울 거야. 자, 산소를 넣고 연소를 시켰어요. 불을 지폈겠지. 불을 한번 지펴봅시다. 발발발발발발발발 불을 지폈어. 불을 지폈더니 뭐가 나왔냐면 뭐가 나왔냐면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일단 제가 나왔을 거고 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내가 나무도막을 처음 태웠을 때는 그 질량이 얼마였냐면 나무도막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한 500g 정도 됐다고 쳐봐요. 500g 정도 됐다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연소 후에 제 질량을 재봤더니 얼마가 됐냐면 제 질량을 재봤더니 이게 얼마가 됐느냐 한 450g 정도만 남았어. 우리 화학변화에서 질량보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나무동을 태웠더니 질량이 줄어들었을까? 나무동을 태웠더니 어떻게 됐어? 질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왜 그런 거야? 나무동막이 작아졌어. 갑자기 다이어트를 했을까?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을까? 왜 날아가 버린 걸까? 또한 우리가 간단히 이것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이 양초를 태워요. 양초에 불을 붙였어. 그럼 그 양초는 그대로 남아있나요? 아니면 사라져버리나요? 사라져요. 양초에 계속 불을 붙여놓으면 양초가 좀 줄어들더니 사라져버리죠. 질량 보존 성립하는데 왜 양초는 사라지는 거죠? 그대로 남아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라지는 걸까? 그건 바로 뭐 때문에?
기차 되어 날아간 동물 때문이죠. 파랑 이제 그만 쓰라는 계신가? 파랑 이제 그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다? 얘는 뭐가 되어서? 기체가 되어 날아 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나무도막이랑 산소의 총 질량의 합을 더해주고 재와 수증기와 이산탄소의 총 질량을 재해주면 이 둘은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거에만 신경을 쓰잖아. 애초에 질량을 쓸 때도 나무 도막의 질량만 쟀을 것이고 재의 질량만 쟀겠지. 근데 이걸 다 모아서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는 질량 보존이 성립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응? 이런 경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열린 공간에서 우리가 실험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한다면 거기는 전체 질량을 다 재서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질량이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변하지 않겠죠. 그런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이런 거죠, 이런 거. 양초가 있으면 여기 이제 불이 여기다 붙잖아요. 활발. 촛불 하나. 그럼 이제 점점 양초의 크기가 어떻게 돼? 처음에 양초를 태울 때는 큰 양초가 점점 이렇게 밑동이 잘려나가다 이렇게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양초 이만큼만 남아. 이렇게 줄어들죠. 불도 좀 작아지고. 이게 어떻게 바뀐다? 얘에서 얘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죠. 바뀔 때 그러면 지금 커다 했던 양초가 작아졌어. 그럼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지금 양초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니까 질량도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질량도 감소했겠지. 그럼 질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 그쵸? 아니요.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야? 날아가 버린 뭐 수증기나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해주면? 더해주면 그때 뭐가 성립하는 거야? 질량 보존이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반응했던 물질의 총합 그리고 생성됐던 물질의 총합은 언제나 그 구성하는 입자들의 수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질량 보존은 성립하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뭐 있어? 그치, 손난로. 손난로, 여기서는 이제 아르트산 나트륨 그 똑딱이 이 손난로 말고 어떤 손난로? 카페. 우리가 착착착착 소리 나는 거 있잖아. 흔들면 잘그락잘그락 소리 나는 안에 뭐 들어있는? 철 들어있는 손난로. 어떤 거? 금속의 산화에 의한 열에너지 발생량. 라고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5단원 가야 여러분이 아니까. 자, 철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철이 녹이 슬면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흔들어주면 열이 발생하는 게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손난로가 있는데 원래 이 손난로는 핫팩 이라고 하는 이 손난로가 하나 있었어. 안에 이제 잘그락잘그락 소리가 들리고. 자, 얘가 처음에 한 300g 정도짜리. 300g이면 용량이 빵빵하네. 자, 300g짜리 손난로가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손난로를 사용을 했어. 손난로를 사용했더니 나중에 손난로의 질량이 얼마가 됐냐면 500.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한 310g 정도 310g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내 때가 묻어서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아니요. 아니 뭐 이렇게 손난로가 잘 안 되니까 물 부었습니까? 손난로 얼었을까요? 이건 뭐 때문이야? 원래 여기에는 뭐가 있었어? 손난로에는? 손난로는 자 철이 이렇게 막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로 뭐가 결합을 하는 거냐? 산소가 결합을 합니다. 산소가 결합을 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있는 철 여기 있는 철 사이사이로 이렇게 산소가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산소가 끼어들게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산소가 결합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10g 늘어났다는 얘기는 산소가 얼마 결합했다? 10g이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질량이 늘어나게 된 거야. 하지만 이 산소의 결합한 분량을 앞에 더해주면 결과적으로는 질량이 뭐 한다? 성립하고 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누가 그러면 증명을 했냐? 누가 증명을 했냐? 데카르트. 예? 데카르트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데카르트는 수학 공부하실 때 만나시고요. 수학 공부하실 때 만나시고요. 얘는 누가 등장을 하느냐? 여러분 물 하면 누구 떠올라요? 물이요? 아리스토텔레스. 예? 물? 아리스토텔레스요? 아니에요. 탈레스 아니고요? 물이요? 물. 갈릴레이. 대체 갈릴레이랑 물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그 예. 그거 관성. 관 예? 관성. 관 관성이요? 어 배에 있는 물 보고 네오나르. 그래, 그래요. 그냥 아무거나 막 지르시는군요. 좋아요. 그래도 과학자인데. 네. 예, 그래요. 자, 누구지? 라부아디에라는 사람. 라부아디에가 물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친해요. 라부아디는 물 가지고 무슨 실험했어요? 라부아디 무슨 실험? 주철관 실험 있었잖아요. 주철관 실험. 아. 수은이 뭐, 뭐요? 제2자가 그거 그거는 오일입니다. 오일 주철관 실험이 뭐냐? 이 주철관을 가지고 뭘 했어? 물 분해를 시켰어요. 아 전기 물 분해 실험을 했습니다. 맞죠? 전기 그 해야죠. 아, 예 수증기를 끓여가지고 이걸 주철관 강한 열에 의해 주철관이 통과를 시키면 이 주철관에 산소가 결합을 하고 남아있는 기체만이 기체를 포집을 해서 불을 붙였더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주철관 실험을 통해서 물 분해를 시켰는데 이 라부아지에가 뭘 얘기했냐면 내가 이것저것 질량을 한번 재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항상 이제 밀폐된 용기 속에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뭐하다 질량이 항상 똑같더라. 질량 항상 보존이다. 그래서 뭘 얘기했어? 질량 보존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시로 뭐 이런 거예요. 탄소잖아, 탄소. 탄소를 누구랑 산소랑 연소를 시켰어. 연소를 시키면 뭐가 나올까?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연소시키는 거냐면 탄소 입자 하나에 그 다음에 산소 입자가 여기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반응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탄소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산소 두 개가 뿅 하고 달라붙어 있는 뭐 이런 상황을 밝혀내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예. 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했던 거죠.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우리 가끔 고기 먹고 가끔 방출되는 거죠. 뿡! 방귀 속에는 뭐 방귀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메테인. 메테인을 뭐와 산소와 연소를 시키게 되면 뭐 수증기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 연소 반응만 지금 길게 쓰고 있는데. 메테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C 하나에 C 이렇게 있으면 그 옆으로 이제 뭐가 붙어 있냐면 H. H, H, H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걸 메테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옆에 이제 누가? 산소가 옵니다. 산소 이렇게 와요. 올 때, 그럼 수증기를 만드는데, 수증기는 어떻게 만들어져? 수증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산소 하나에 수소가 몇 개 붙어서?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지죠. 아, 한 개 더 써야겠구나. 개수가 안 맞네. 개수가 안 맞고 있죠. 자, 이렇게 두 개 왔어요. 그럼 하나 만들고, 미안해. 개수를 안 맞췄어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오잖아요. 그럼 수증기 만들고, 그 다음 또 뭐 만들어? 이산화탄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C 하나에, C 하나에 산소가 몇 개?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붙어야죠. 자, 그럼 여기 지금 산소 몇 개 있어? 두 개. 산, 네 개, 네 개. 자, 산소 원자는 몇 개 있다? 네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수소 몇 개 있어, 수소? 네 개. 네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탄소 몇 개 있어? 한 개. 한 개 있습니다. 여기도 세, 보니까 자 탄소 몇 개 있고 네 개 한 개 있고 한 개. 산소는 몇 개 있고 네 개 네 개 있고 수소는 몇 개가 돼요 네 개 그렇지 네 개 그럼 변해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만 원자의 종류와 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의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더라 그걸 이제 누가 라부아지에가 밝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반응에 있어서 반응물의 총 질량 우리가 구한다면 생성물 가운데 뭔가는 빠졌다면 그 생성물의 질량 또한 우리가 구해볼 수 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질량 보존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이 H2O 아니에요? 예. 물이 H2O 아니에요? 물은 H2O인데요. HO2, HOT 아니야? 오늘 보니까 아, 다시 네. 어? 오늘 다시 보니까 그거 한다던데 다시 나온답니다 일본이요? 예, HOT 재결합을 하신다는 그런 기사가 떴던데 HOT요? 네 HOT로 하죠 눈이 지, 눈이 좀 예, 예 저 HOT 앨범 있어요, 저희 예, 예, 저도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